국민의 절반 이상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%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그러나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35.6%, 기대 수준 역시 35.3%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. 올림픽 성공 개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적 관심을 62.9%로 꼽았고, 경기 인프라 17.9%, 방문객 편의 8.9%, 현장 스태프 역량 5.8% 순으로 답했습니다. 전국 방방 곡곡을 돌면서 올림픽 붐업을 더 확산시키겠습니다. 또 전 세계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관람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잘 준비하겠습니다. 평창올림픽을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9.2%로 저조한 반면 84.8%는 텔레비전을 통해 동계올림픽 경기를 즐길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경기 티켓 구입 의향은 피겨스케이팅이 41%로 1위를 차지했고 개회식 25.9%로 2위, 스키 점프와 쇼트트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응답자 가운데 동계 패럴림픽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68.2%였지만 관심도는 24.9%에 그쳤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입니다. 마스코트 인지도는 14.9%에 그쳤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 참여 확산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.